서울시장, 아까 후보, 김황식 후보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 서울시장에 대해서 전망 좀 해주세요. 서울시장. 이게 문제점은 뭐고, 또,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3인으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박원순 후보는 그렇죠. 거의 이제 거의 뭐 독점 당해진 거고, 합정무적이죠. 이제 박원순인데 누구냐, 이렇게 되고 근데 있는데. 그런 구도가요. 지금 네. 야권에게 썩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상당히 저는 이 유리하지가 않다. 구도는요. 지금 이 아직은 근데 뭐 확정 이쪽이 확정되면 또 이제 같이 경쟁을 네.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제 이른바 빅매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황 전 총리 잠시 전에 여기 나와 계신 네. 때 봤었는데 김황희 총리 나오시고 정몽주 의원 출마하고 또 이해훈 최고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들한테 굉장한 관심이 기울어져요. 그럼 MJ가 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김학식 총리가 되느냐, 실선의원에다가 또 전직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무총리하신 분이 무총리, 나오고 또 이해훈 최고는 최고 나름대로 또 경제 경제민주화 여성 경제개혁 이런 있고, 얘기 많이 하고 여성 아닙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상 이른바 이제 얘기하는 흥행효과나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정 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박 시장은 지금 현직 프리미엄 이외에 좀 앞서가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당이 통합이 되니까 제3후보가 안 나오니까 뭐 표의 분열 이런 걸 걱정 안 하는 건 좋은데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빨리 야권이 새로운 구도를 빨리 만들어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지율에서 밀리지 약간 않나.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아니, 모든 근데 관심이 위험하다는 게 새누리당으로 갈 아니라 거. 이 구도에서 너무 관심이 집중되니까 뭔가 자신들에게 역동적인 뭐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한 총리가 이번에 나오겠다고 출마 선언한 건 어떻게 바람직하게 보십니까? 뭐 출마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야말로 누구라도 할수 자신의 있는데, 생각이니까 저는 뭐그 자체로서 이렇게 뭐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나무랄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잘 선택했느냐, 이거에 대한. 그럼 뭐 개인적인 뭐 철학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럼 네. 뭐한 가지 관점이나 기준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새누리당 내 상당히 아, 이걸 교수님이 역동적으로 본인이라면, 김학의 제가 총리라면. 총리를 했었다면은 그건 다르겠죠. 제가 뭐 총리도 안 했고 아무 의미 없는 가정입니다. 네, 의미 없는 가십니까? 예, 우리 정몽규 교수님. 예, 저는 뭐좀 순진해서 그런지 전망 좀 해주세요. 몰라도요. 서울시장 판세. 전직 총리면은 참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 표상 참 전변하는 분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나오신 거 보니까 굉장히 그 기성 정치인 같은 표현들을 많이 쓰고. 그래서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구나.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추격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또뭐 박심이 실려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뭐 이성은 새누리당 네. 조직 단장인가요? 네. 이성은 전 의원이 지금 캠프 좌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박심이 실릴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상당한 이성은 전 의원이 아닐걸요? 현 의원 아닙니까? 전전 의원입니다. 의원이에요. 현직 아니죠. 소송이 걸려가지고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파전 또는 뭐 3파전이 될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박원순 시장은 너무 정말 지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지지율 나오는 거 보고 뭐 재선을 해서 뭘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뭐뭘 하겠다는지 그런 점에서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롭게 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요 플레이가 결국엔 김황식 전 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요 플레이어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네. 이 관전하는 데 있어 아, 가지고 주요 플레이어 배우가 이제 김한희 총리가 된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어우, MZ가 서운하죠, 만에 그렇게 아니 그분이 얘기하면. 당선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네. 지금 정몽준 의원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축구도 잘하시는 분이고 뭐 회사 경영도 잘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뭐 지난번 대선도 나가시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몽준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 폭이 얕을 수밖에 아니, 없죠. 이해운 의원이 또뭐 지지 선언하고 이럴 수도 아니 있죠. 그렇다 그럴 하더라도 가능성도 있다고 아니 뭐 얘기가 그럴 가능성은 나오던데.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고 내려가지도 않을 거고 또 박원순 시장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김학의 총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언론계에서는 알지만 저분이 누군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오늘도 여기 출연도 하셨지만 언론이라든지 뭐또 순회 경선인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이게 여론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행 효과, 그런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그게 이제 크지 않다고 한다면 네. 정몽준 의원이 그대로 구치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경선 결과 어떻게 점치는 게 선거법 뭐 위반 안 되나요? 어떻게 방송에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경선 결과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잘 모르겠는데 제 예측은 김황식 전 총리께서 경선에서 이기지 않을까. 아, 유리하다. 야, 그러니까 이유. 야.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많던데, 예. 지금 아까도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의외로 이분이 능수능란해요. 그러니까 따님이라든지 감성적, 정서적, 눈물을 아까도 인터뷰할 때 살짝 보이실 듯 말 듯 했거든요, 보면. 네. 근데 그런 어떤. 근데 경선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새누리당 경선을 하는. 네, 당원들. 당원들. 네. 근데 이 이제 국민들을 통해서 어차피 이게 당원, 국민들의 느낌이 당원들에게 전달돼서 그게 경선 표심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꼭 그렇지는 않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그런 느낌들이 국민들한테 아까도 보면 되게 네.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혹하게 하면서 마음을 확하게 끌어당기는 요인들이거든요. 근데 네. 저분이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했다 그러지만 보니까 본질적인 본능적인 정치적 감각을 이게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아까 대기실에서 TV를 보면서 느꼈었고 네. 두 번째 박심이 있느냐 없느냐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박심이 분명히 있고 친박 핵심이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왜 분명히 있습니까 박심이 네, 본인은 박심 아니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는데 네. 어쨌든 지금 당 50% 그다음에 그 일반인 투표 참가 30% 여론조사 20%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여론조사 20%는 빼고 일반인 투표도 사실은 지금 당원들에 의한 동원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조직 선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80%가 조직 선거인데 결국은 조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다고 친다면 어떻게 보면 큰 아, 정몽준 의원이 칠선이고 근데 제가 얼마나 기반이 탄탄한 사람인데 누가 이길 것 같다를 가지고 김항식 총리가 조직에서 더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박심 또는 친박 세력이 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항식 총리가 아, 조직에 있어서도 아니, 좋은 사례가 나왔어요. 좋은 사례가 좋은 사례, 좋은 사례. 조직의 힘만 믿어서는 안 되는 좋은 사례. 네. 2011년에요. 그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하는데. 지금 제주지사 후보로 나가는 원희룡 의원이 네. 2심을 업었습니다. 2심. 뭐 공공연히 다 2심이라는 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예. 2심. 그래서 원희룡 당신 나가쇼 해가지고 그 많은 그 친이계들이 뭐 집중 사격을 했는데 그때 4등했습니다. 4등. 네. 이걸 봐서 요즘은 이렇게 그 박심이 그 실려도 이 세련되게 잘 치러야지. 예를 들어서 2대 3대 3대인데 그 제가 이렇게 그 새누리당 쪽에 전당대를 가보면. 그 당협에서 이렇게 모시고 온 시민들 중에 그 사람 찍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찍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인정했는데 이런 차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는 네, 이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지지도가 낮았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한 지 1년 한 이제 3개월, 2, 3개월 됐잖아요. 지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권의 속성상 물론 2대 3대 3대 2의 이 비율 구조는 있습니다만 이른바 박심이 실렸다는 게 알려지면요. 저는 사실은 아주 승부적 관점에서 볼 때는 김학의 총리에게 만약에 실렸다면 실린 쪽이 유리할 겁니다. 아마. 네, 사무실도 아. 박근혜 대통령이 쓰던 사무실을 썼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가 거기에 박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당시와 좀 다르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에서 지금 그 지역별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결국은 현장에서 말하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는 왔다 갔다 하는 네.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두 분의 말솜씨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만큼 이렇게 혹하게 사로잡을 수 있느냐. 두 분의 어떤 그 역량이 순간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두 분 다 말씀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연설 또 어떤 체육관 안에서 연설 능력. 그런 아니 우리가 여기서 누가 더 말을 잘한다 못한다를 하는 거는 아무리 토론이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아니 두 분 다 잘합니다. 예. 뭐 근데 결국에 이제 내공이 있어요. 바람을 일으키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다음 그 대선 후보 뽑을 때 광주에서 바람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뭐 그 바람을 일으키게 된 것은 뭐 그 당시 김심이 작용했다 그렇게 다 요즘 자백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밀어준다에 금방 바람이 일어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과연 박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김항식 총리께서 이렇게 순회 경선을 하시는데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도 역진할 수가 있지만 바람이 아니면 뭐 이기가 좀 어렵죠. 아 바람이 일어나야지 역전이 지금 그건 예. 역전이라는 표현 쓴 거면 우리 정태현 지지율이 김항식 총리가 훨씬 위다라고 보네요. 아니죠. 현재로 정 의원이 좀 앞선다고 봐야 되니까. 정 의원이 지지율이 좀 앞선다고 봐야 되겠죠. 정 의원이 앞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람을 일으켜서 김항식 총리가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순회 경선을 썩 그렇게 반대하는 쪽이 정 의원 쪽이고. 그렇죠. 지금 이대로 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되고 토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혜훈 후보가 또 계속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냐도 고민하시죠. 굉장한 변수가 되겠죠. 예.
지역구를 뭐 동작을로 옮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당구로 이사를 갔다고. 이사로. 동작이 지역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 나중에 완주 안 하고 뭐 정의를 밀어준 거 아니냐 뭐. 근데 이런 오해도 있잖아요. 오해를 받고 예, 예. 아니 이해로 오해도 침박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근데 예. 이쪽으로 가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이해훈 그 전 의원 참모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건 정말 우연이고. 우연이래요? 네. 아 이상한 건 맞대요? 이상한 건 맞다. 아, 예예. 예. 근데 이해훈 의원은 뭐 저 김항식 총리에 대해서 끝까지 완주해라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그 뭐 도끼가 지금 서려 있는데 네. 저는 그 순회 경선 이게 참 그 중요한 앞으로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말이죠.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2002년도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그 순회 경선을 할 때 광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주에서 임팩트를 실은 거 아닙니까?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실어가지고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4개 권역별로 지금 뭐 나눈다고 하는데 김항식 전 총리가 강북쯤에 가가지고 대대적으로 저 당협위원장 지지를 받아가지고 바람을 불 수도 있다. 네. 네. 하나 가능합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네. 지금 아, 이건 하나의 의견 추정입니다. 추정. 아 맞는 추론, 말씀입니까? 추론인 네. 추론인데 대개 이런 서울시장 경선할 때 권역별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네. 당권이나 뭐 대선 후보 뽑을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순회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48개가 이제 지역인데 여기 서울이 거길 4개 권역 나눠서 한다. 이거는 제가 추론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어느 후보 측에서 볼 때는 뭐 너무 이쪽이 치우칠 거 아니냐 그럴까봐 그 우려 때문에 하는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개 내용은 뭡니까? 김학인 총리가 좀 약간 후발주자니까 지지도가 좀 앞선다, 정 의원이. 근데 그걸 만회하려면 순회를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며요. 그렇다 보니까 순회를 자꾸만 정 의원이 반대하고 이 당에서 지금 순회 쪽으로 자꾸만 무게 실으니까 이게 박심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어려운 질문 할게요. 네.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오는 게 조금 편한 싸움이 될까요? 그거야말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차피 50%의 확률인데 네, 지금으로 봤을 땐 김한희 총리가 오는 게 훨씬 더 저는 덜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박원순 총리가 양쪽다이긴 하는데 예. 아 근데 저는 김한희 총리가 더 좀 까다로운 까다롭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아까 지금 표 금방 나온 거 보니까 그거는 훨씬 더 정몽준 의원이 막 거의 뭐 지금 비슷하게까지 가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제 김학 총리가 출마서 어제 했잖아요. 어제 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아직 네.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학 총리가 더 버거울 수 있다. 아, 버거울 자 우리 김영희 의원에서 김학 총리가 더 버겁다 박원순 시장. 저는 그 누가 되든 뭐 상관없다고 보고요. 상관없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3파전 후에 2파전이 붙었을 때는 1% 2% 박빙의 싸움이었고요. 네. 김민석 전 의원이 이명박 시장하고 붙었을 때 많은 차이가 났고 그 외에는 1% 싸움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김한수 총리가 좀 버거울 걸로. 버거울 것 같다. 왜 같은 그 호남표를 같이 경쟁을 해야 되고 가장 법조인이. 박원순 시장은 호남 출신 아니죠.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네. 호남 쪽이니까 세력이 많기 때문에요. 예. 저 제주도 우금민 지사 무소속으로 왔다가 다시 새누리당 갔다 다시 또 안타깝게 됐어요. 무슨 소리 원인으로 오는데 김기리 변호사 네. 우금민 지사가 탈당한 거 잘한 겁니까? 탈당을 아직은 안 했죠. 그러니까 탈당, 거의 탈당이죠 뭐. 당내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불출마하겠다 그랬어. 아, 그게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게 뭐 당연히 탈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 거죠?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거 하겠다는 네. 거죠. 무소속 네. 출마하겠다는 거. 자, 그럼 권철현 후보는? 권철현 후보는 그대로 당 방식 따르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네, 잘한 거예요. 이쪽에 물어보면 안 돼. 권철현 후보 잘한 거 같아요. 잘했죠. 저 박근혜 대통령 될 때 부산에 선대본부장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부산 지역에서는 그 존경받는 다선 의원이고 그거 뛰쳐나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요. 아니 네, 근데 네. 권철현 의원이 그 여기 참여하겠다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중앙이나 거의 국회의원들은 관여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아니, 한나라, 전화로 관여하는데 무슨 뭐 아니 한나라당 뭐. 출신이긴 하지만 오래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조직이 없으니까 그, 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관여한 걸 잡아낼 수도 없지, 권철현 의원이. 그죠? 조건이 그거죠. 아니, 정치인이 관여 안 한 정치인이 어디서. 아,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야말로. 아, 권철현. 제가 알아보니까, 아니, 김무성 의원이 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예. 아, 김무성 의원이 무슨 뭐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보증 섰다고. 공약도 뭐, 저기, 다 상황에 따라 받아.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